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요 여러분 교재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 오늘 제 18강 시간이 되겠어요. 18강 시간인데 오늘은 그 지방세 중에 목적세를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 목적세. 자, 여러분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되겠죠. 국세에는 교육세라든가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교교농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시요.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지 이렇게 알면 되겠죠. 지방세 중에 목적세.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방세 중에 목적세 중에 뭐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지방교육세가 따로 한 문제에 나오기란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뭐 깊게 할 것도 없고요. 간결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특히 지방교육세는요, 이게 목적세이면서 이게 부가세죠. 부가세.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붙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습니다. 또 등록면허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 붙죠. 또 여러분들이 재산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면서 목적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세는 뭐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안 해도 됩니다. 지방세 중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55조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입니다. 지방세 중에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거기 이 제일 위에 보세요. 교재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의 목적은 뭐냐, 지방세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두고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즉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세금이다. 목적세이다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그냥 보세요 책으로.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 낼 때 추가로 붙는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3번 과세표준과세율이 나왔는데요. 우선 이 지방교육세는요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과세주체, 과세주체는 특광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지방교육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냐? 본세입니다. 본세. 부가세니까 취득세 낼 때 내는 거죠. 취득세 낼 때 원래 취득세는요 표준세율 있잖아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뺍니다. 1000분의 20을 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시죠?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금액에다가, 금액에, 이제, 그,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2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산출세액에 20%가 붙는다. 취득세 낼 때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금액에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낼 때는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 20%가 붙습니다. 100분의 20. 또 역시 재산세 낼 때도 재산세에게 20%가 붙습니다. 거기 나왔죠?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금에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또 3번. 재산세, 납부할 재산세에게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겁니다. 추가로 붙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세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겨서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징수 방법이 뭐냐? 예. 보세요.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본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너 취득세 신고 납부야? 나도 신고 납부야. 너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야? 나도 신고 납부야. 그런데 여러분,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역시 지방교육세도 보통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도 될 수 있고 보통 징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가산세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하지 않았겠죠. 그때 붙는 게 가산세인데, 이 지방교육세의 가산세는 뭐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붙는다. 가산세가 있긴 있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만 분의 1일, 1일 10만 분의 25가 되겠습니다. 1일. 1일 하루에 10만 분의 2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뭐 무신고,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없다.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거기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56쪽에 문제 나왔습니다.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자,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다. 맞죠? 그리고 도세다. 맞아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이면서도 보통징수다. 맞습니다. 독립된 조세가 아니라 본세에, 독립된 조세에 부과되는 부가세이다. 맞습니다. 네 번째,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교육세에 납세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할 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징수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1일 10만 분의 25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257쪽에 보니까 목적세 핵심 정리 나왔는데요.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게 목적세인데,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교농이 있다.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간결하게 끝냈고요. 자, 오늘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260쪽이 되겠습니다. 260쪽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험에 꼭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페이지 260쪽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네, 국세. 노무현 정권 때 2005년도에 신설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부유세입니다. 부유세.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가세이다. 부가는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거기 종합부동산세 개요가 나왔는데요. 뭐 중요한 거 없고요. 거기 그 부동산 과다 보유를 하신 분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건데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목적이 나오는 건데 특징 및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 말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내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내라. 그리고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격을 안정을 도모하겠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 뭐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거는 이제 국세인데요. 또 일부 국세를 받아서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 세수를 좀 보태주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 노무현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지방의 균형발전과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올 거 없어요. 자,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보유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에서도 신문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보유세는 재산세와 주로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가 되겠죠. 뭐 거래세라고 하는 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토지를 과다 보유하거나 주택을 과다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2번 보세요. 2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대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점에서 인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거기 인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세. 인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별합산입니다. 인별. 사람 중심으로 과세한다.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다면 합산하지 않고요. 인별 과세합니다. 인별. 그래서 인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 나오지요. 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데 그 재산세는 지방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또 2차적으로는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네 번째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똑같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안 내려면 5월 30일 이전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11월 말경에 나오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간인데 올해 안 내려면
6월 1일 전, 즉 5월 30일 전에 주택을 팔거나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가 되겠죠. 거기 4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된다. 원래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부가징수인데, 그렇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원칙은 부가징수인데 외외적으로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또 여섯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예, 분할납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부담의 상한선도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또 7번 좀 어렵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당해세라는 말씀입니다. 당해세. 당해세니까 뭐 당해년 후에 받는 세금, 이렇게 이런 용어는 아니고요. 거기 7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법정 기일 전에 성립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을구에 들어가잖아요. 응? 을구.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응? 등기 목적은,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채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자를 못 내면 법원에서 의무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처분해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여러분이 은행에서 빌려온 이후에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여러분 그 아파트를 뭐합니까? 압류하잖아요. 그 압류를 했을 때 근저당보다 뒤에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면은 국세청이, 즉 국가가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예. 즉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간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즉 민법 시간에 배웠죠.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다. 그런데 당해세는요, 국세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세, 우리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하고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말이죠, 농어촌 특별세도 냅니다. 부가세죠, 부가세. 이런 것들이 당해세가 되겠고, 지방세 중에 당해세는요, 재산세. 또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도 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당해세가 되는데, 이러한 당해세는 채권자인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아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문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은 매각대금을 배분 시, 배분했다는 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때 법정 기일 전에 설정한 담보된 채권보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소유자가 은행에서 빌려올 때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조세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그 박스에 종합부동산세법의 용어가 나와 있는데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 2번 보니까 과세 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이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똑같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기면 262쪽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및 과세 구분, 이게 나왔습니다. 자, 과세 대상은 뭐냐? 주택과 토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전국에 있는 토지인데요. 모든 주택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은 제외됩니다. 근데 시험에 별장이 포함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별장은 제외됩니다. 또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는 다 과세 대상인데, 여러분 재산세 배울 때 토지의 분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분리,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런데 이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됩니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됩니다. 여러분 이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이렇게 배웠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가 있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토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생산성 토지는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 임야 같은 거, 또 공장용지,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이런 것들인 생산성 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걸.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분리과세로서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토지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만 대상인데, 또 잊어버렸죠 여러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가 건물이 있는 땅, 영업용 건물이 있는 그 부속 토지는 다 별도 합산입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런 것들은 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 전국에 있는 토지, 단 주택 중에 별장은 제외된다. 중요합니다. 토지 중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된다. 자, 2번에 보니까 과세 구분 및 세액 나왔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분 뭐가 있어요? 종합 합산 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 세액이다. 즉 분리과세는 제외된다. 자, 1항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세액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이 나오는데, 거기 박스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비교가 나왔는데요. 주택에서 별장은 재산세 냅니까? 얼마 내죠? 1000분의 40. 재산세 냅니다. 또 별장 이외의 주택 냅니까? 재산세 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은 안 냅니다. X 나와 있고,
별장위예우주택 재산세 냅니다. 예. 여러분, 별장위예우주택은요, 세율이 몇 단계입니까? 4단계 초과한도인세율입니다. 또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한도인세율인데 역시 종부세도 대상이 됩니다.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다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안 내는 게 뭐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이런 상가 건축물 있잖아요. 다 재산세 냅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만 되는 겁니다.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다 해당되는데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주택에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토지 중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아니다. 그리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은 토지만 별도 합산 내는 거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1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난 24회 때 나왔네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아마 임야일 겁니다. 종중.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생산성 토지입니다. 안 냅니다. 그리고 90년 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생산적이죠? 분리과세입니다. 안 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가 된다.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은 종부세도 안 냅니다.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도로, 하천, 제방, 뚝박길, 제방, 국어, 작은 또랑, 유지, 연못, 저수지 같은 거, 묘지 같은 거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랬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안 내죠. 분리과세니까. 그리고 건축물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하나 더 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 여러분,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네.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이런 사용하는 농지. 여기서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선인데요. 생산성 토지로서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 제외. 여러분,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재산세는 내겠죠?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러면 내야 되겠죠. 별도 합산 토지니까. 그런데 건축물이니까 안 내고요. 공장용 건축물도 아닙니다. 예. 그러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생산성 토지로서 세율이 재산세가 1000분의 2인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장용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그 생산성 토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인가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21층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뭡니까?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니까 여러분들이 좀 풀리죠? 자, 넘기면 이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고 또 과세표준은 누구냐, 뭐 이런 건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요, 전국의 주택을 인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일 때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9억 원. 그러니까 1세대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고요. 과세표준과 세율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토지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시간에 19강 시간에 여러분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죠? 자, 여러분 부동산세법은 한번 들어가지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시고, 제가 안 하는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해주시는 것만 반복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예상 문제, 쪽집게 문제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 역시 민법이나 민사특별법, 부동산 학개론 학습하시고, 또 2차에서 점수 맞기가 어려운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요. 이런 데 좀 집중하시고, 중개법이라든가 또 공시법, 세법은 강의 들은 것을 충실하시고요. 시간 날 때 그냥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해주는 내용만 어느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 자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고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정리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슬슬 잘 풀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합부동산세 짧은 시간에 듣고 문제 두 문제 풀었는데 어떻게 풀리지 않습니까? 예. 자꾸 이렇게 해서 숙달을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시간 날 때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압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